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서 건강 중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만을 모아서 배우서 건강 중고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죠.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표현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2015 배워봅서 관광중고를 공부하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2016 배워봅서 관광중고를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글자 이내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2017 배워봅서 관광중고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편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에서요. 커피숍, 패스트푸드 중국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주문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확인하다, 좀 뭐뭐해 보다란 구조로 좀 확인해 보다란 말을요. 确认一下. 근데 무엇을? 손님이 주문하다, 뭐뭐한 것. 즉, 손님이 주문한 것을. 이러한 문장 구조로 您点的.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오늘 배울 dian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시간 표현에 많이 쓰이겠죠. 1시, 2시에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1시 dian, 2시 량dian, 이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수점 표현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3.4라고 말하고 싶을 때 점을 의미하는 단어가 dian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산디엔스. 그리고 세 번째, 주문하다는 뜻을 쓸 겁니다. 여기서 보이겠죠? 음식을 주문하단 말을 디엔차이.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확인하다, 좀 뭐뭐해보다, 손님이 주문한 것, 이러한 구조로 손님이 주문한 것을 좀 확인해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确认一下您点的,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주문을 좀 확인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은요, 문장 맨 앞에 뭐뭐해 주세요, 확인하다, 좀 뭐뭐해보다, 손님이 주문하다 한 것이란 구조로 손님이 주문한 것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해하는 请确认一下您点的.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것,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영수증을 좀 확인해 드리겠으면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우선 확인하다, 좀 뭐뭐해보다, 다시 한번 떠올려봐야겠죠? 좀 확인해보다, 确认一下. 자, 여기다가요, 확인하다, 좀 뭐뭐해보다, 손님의 반응 근거, 이것만 갖다 붙이게 되면요, 손님의 반응 근거를 좀 확인해보다 라는 구조가 됩니다. 确认一下您的收据. 그래서 영수증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문장 맨 앞에 뭐뭐해 주세요 라는 단어를 딱 갖다 붙이게 되면요, 뭐뭐해 주세요, 확인하다, 좀 손님의 받는 근거 라는 구조로 손님의 받는 근거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해하는 请确认一下您的收据. 그래서 무엇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장 구조를 请确认一下 주르륵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 세워두시면 아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요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하다 한 글자 하나 떠올려야겠죠? 요, 요. 여기다가요. 원하다, 뜨겁다, 뭐뭐한 것, 즉 뜨거운 것을 원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요, 르더, 요, 르더. 자, 르더가 뜨거운 것이라면요. 얼리다, 뭐뭐한 것, 얼린 것, 반대 표현 외워야겠죠? 빙더, 빙더. 자, 그러면 요걸 연결해주는 구조일 겁니다. A 하이스 B 물음표. A 하이스 B 물음표. A 아니면 B라는 선택 의문문 구조를 떠올리시면서 A와 B 자리에 딱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원하다, 뜨겁다, 뭐뭐한 것, 아니면 얼리다, 뭐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뜨거운 것, 아니면 얼린 것 원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야오르더 하이시 빙더 야오르더 하이시 빙더. 그래서 A 할까요? B 할까요? 이런 기본 패턴인 야오 A 하이시 B 물음표 야오 A 하이시 B 물음표 이렇게 딱 기억해서 A와 B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진하게 드릴까요? 아니면 연하게 드릴까요?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원하다 한 글자 단어 떠올려야겠죠? 요, 요. 여기다가요. 원하다, 진하다, 뭐뭐한 것. 즉, 진한 것을 원하다는 문장 구조가 되면요. 요, 농더, 요, 농더. 자, 그러면 반대 표현인 연하다, 뭐뭐한 것. 연한 것이라는 단어 알아봐야겠죠? 딴더, 딴더. 그럼 이걸 연결해 줄 때 A 하이시 B 물음표 A 하이시 B 물음표 A 아니면 B 선택 의문 패턴 다시 한번 딱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진하게 드릴까요? 아니면 연하게 드릴까요? 이런 문장 구조를 원하다, 진하다, 뭐뭐한 것 아니면 연하다, 뭐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진한 것 아니면 연한 것 원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야오 농더 하이시 딴더 요, 농더, 하이시, 딴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할인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결산하다라는 한자어를요. 우리는 계산하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에수안, 지에수안,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오늘요, 계산하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보면 왜?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요거겠죠. 우선요, 결산하다, 장부, 즉 장부의 내용을 결산하는 의미의 두 글자 지에장, 지에장 요거 한번 떠올려보시고요. 두 번째, 셈하다, 장부, 장부에 적힌 내용을 셈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두 글자 수안장, 수안장. 그리고 세 번째, 사다, 계산 목록, 계산 목록을 사다 라는 두 글자 마이 딴, 마이 딴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요, 뭐뭐에 따라서 덜어낸 가격, 뺀 가격이란 구조로 덜어낸 가격에 따라 라는 구조 안, 코자, 안, 코자 요거 한번 딱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뭐에 따라 덜어낸 가격에 결산하다 라는 구조가 되어서요. 덜어낸 가격에 따라 결산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안, 코, 자, 지에수안 안, 코, 자, 지에수안. 그래서 지금은 할인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요. 현재 뭐뭐에 따라 덜어낸 가격 결산하다 라는 구조로 현재 덜어낸 가격에 따라 결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现在按扣价结算现在按扣价结算.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은 어떠어떠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现在按기준结算现在按기준结算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뭐 기준이란 자리에 단어만 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지금은
런치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결산하다, 즉 계산한 표현이겠죠? 지혜수환, 지혜수환. 여기다가 뭐뭐에 따라 오찬 가격 위치라는, 즉 점심 식사 가격 위치에 따라 이렇게 이해하는 안우찬자웨이, 안우찬자웨이. 이걸 딱 결합해보면요, 뭐뭐에 따라 오찬 가격 위치 결산하다 라는 구조가 되면 오찬 가격 위치에 따라 결산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안우찬자웨이지에수안, 안우찬자웨이지에수안. 그래서 지금은 런치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 말을 하고 싶다면 현재 뭐뭐에 따라 오찬 가격 위치 결산하다, 즉 현재 오찬 가격 위치에 따라 결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现在按午餐价位结算, 现在按午餐价位结算.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얼마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뭐시 필요하다 두 글자입니다. 需要, 需要, time,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위치에 따라 그 품사와 역할이 달라진다. 바로 이거겠죠. 오늘은 필요하다는 두 글자, 需要, 需要, 요 단어에 대해 한번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뒤에 명사를 취하면서 이때는 필요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뭘 필요로 하시나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您需要什么? 您需要什么? 이 표현 많이 쓰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이 단어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품사와 역할이 달라집니다. 즉 조동사로 쓰이게 되면서 그 뜻 역시 뭐뭐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기다려야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需要等多久? 需要等多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로 쓰였을 때 뭐뭐시 필요하다, 기다리다, 즉 기다릴 필요가 있다란 말을 需要等, 需要等, 이러한 구조 이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시 필요하다, 기다리다, 10분 동안 이렇게 말하게 되면 10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需要等10分钟, 需要等10分钟,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뭐뭐시 필요하다, 기다리다, 10분 동안, 그리고 괜찮다, 라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10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需要等10分钟可以吗? 需要等10分钟可以吗?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얼마 얼마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需要等시간의양可以吗? 需要等시간의양 可以吗?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뒤에 시간의 양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응용 표현입니다.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표현이네요. 우선 뭐뭐시 필요하다 두 글자 동사입니다. 需要, 需要. 여기다가 뭐뭐시 필요하다, 기다리다, 즉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되면 需要等, 需要等. 자, 여기다가 뭐뭐시 필요하다, 기다리다, 30분 동안 시간의 양만 딱 끼워넣게 되면요, 30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需要等30分钟, 需要等30分钟. 그래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뭐뭐시 필요하다, 기다리다, 30분 동안 괜찮다까? 라는 구조가 되겠죠. 30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需要等30分钟可以吗? 需要等30分钟可以吗?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성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4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처치문입니다. 자, 중국어에서 처치문이라 하면요, 앞에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전치사 발을 써서 이끄는 문장을 말합니다.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전치사 발을 써서 동사 앞으로 이끈다. 이게 바로 처치문의 기본 형태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아무 문장이나 다 처치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처치문, 즉 받잠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는 반드시 구체적이거나 특정한 사람, 사물이어야 합니다. 왜? 앞으로 왔을 때는요, 목적어 강조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잡다한 기타 성분, 뭔가 잡다한 게 따라붙어야 돼요. 보통 결과부어나 방향부어 문장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있어 보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옷을 깨끗이 빨았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누가? 내가 무엇? 그 옷을 특정한 거겠죠? 어떻게? 깨끗이 빨았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我把那件衣服洗干净了。我把那件衣服洗干净了。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 보통 결과부어 자리에는요, 장수를 이끄는 짜이가 오게 되면요, 뭐뭐을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는 구조가 되고요. 또 시간과 장소를 이끄는 따오가 오게 되면요, 뭐뭐을 언제 언제까지 어디 어디까지 뭐뭐하다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을 이끄는 게이, 게이란 단어가 따라붙게 되면 뭐뭐을 누구누구에게 뭐뭐하다 이러한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요, 짐을 방까지 보내주세요 라는 문장 했었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내 짐을 어떻게? 방까지 보내다 라는 문장 구조 한번 떠올려 보면 请把行李送到房间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쉽게 말해서요, 뭐뭇을 어떻게 하다 라는 동작의 상황을 처치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콕콕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중국어 뒤에 단어의 알맞은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간 표현, 2번 소수점, 3번 처리하다, 4번 주문하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오늘은 디엔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시간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시나 두시를 이디엔, 리앙디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소수점으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3.4라고 했을 때 산디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문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주문하다, 디엔 차이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다음 중 우리말에 계산하다 라는 중국어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화, 2번, 수완짱, 3번, 마이딴. 중국어의 특징,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가지다. 오늘 계산하다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보면 왜?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1번 결산하다, 장부를 결산하다, 지혜짱.
2번 해마다 장부, 장부를 해마다 수완장. 3번 사다, 개선 목록, 개선 목록을 사다 해서 말단.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다음 주 중국어 시여우 역할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엇이 필요한가요? 닌 시여우 쇼머? 2번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워 시여우 인더 빵주. 3번 10분 동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닌 시여우 덩 10번 종.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 위치에 따라 그 품사와 역할이 달라진다. 오늘은 필요하다, 시야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선 동사를 쓰게 되면 뒤에 명사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단어가 동사 앞에 쓰게 되면 조동사를 쓰여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쓰였고 3번은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단어의 위치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HSK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我们从来没翻过脸. 자, 여기서요. 翻脸. 얼굴을 뒤집다란 표현입니다. 요 말은요. 원래 태도가 친절하고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다, 사이가 틀어지다, 얼굴을 붉히다, 요 표현에 주목하시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그 의미는요. 우린 여태껏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거든 이란 표현입니다. 적어도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만이라도요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我们从来没翻过脸. 아싸!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젠!